자, 인사드립니다. 저는 로스트아크의 디렉터 금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A열 중앙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게 남자분일 텐데 그 와이프분 밖에 놔두고 들어오신 분 있죠? 바깥에서 와이프분을 어떻게 잠깐 만났어요. 근데 여기를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남편이 여기 들어가고 본인은 밖에서 구경해야 된다고. 근데 아니 와이프분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로스트아크의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오늘은 우리 풍성한 거 맞죠? 네. 풍성합니다. 이걸 매기네. 말 잘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이 아이템이 저희가 제작해 할 가지고 때. 먹게 되는데 제작할 때 혼돈의 돌이 들어가거든요. 또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혼돈의 돌은 또 캐릭터 귀속이기 때문에 네. 이 원정 대단이랑은 안 균형이 맞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혼돈의 돌도 다 원정 대화를 9월 13일 날 이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야, 이거는, 야! 과연 카멘, 노말, 하드, 골드는 얼마지? 어차피 이제 봐봐요. 어차피 4일 뒤면 알게 되는 거 매를 먼저 맞으면 네. 항상 뭐 이렇게 업데이트 노트나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보셨는데 직접 얘기도 드리죠. 말로. 뭐 어떤 의도로 내가 이렇게 짜게 주나? 네, 아시게. 자, 이번 3, 4관문이 지금 백종원 작곡가님한테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폭탄이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다고? 아니, 폭탄 던져야죠, 이제. 폭탄 던져야 되는데. 발탄부터 해가지고 계속 군단장 레이드를 개발해 오면서 기상천외한 기믹들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기획팀에서. 다 개발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예전하고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와, 대단하다, 진짜. 그냥 빨리 한번 읽어드리고, 그냥 우리도 노가리 까면서 좀 쉬게.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아부 관문 두 개가 삭제됨에 따라서 골드 량이 좀 내려왔습니다. 줄어들었다고 했나? 그리고 뭐 이쪽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릴 슈드 6간 딜컷 관련해서 가장 이제 주안점이 뭐였냐면은 원래 체력 기반이었던 노란 메테오 패턴이 시간 기반으로 바뀜에 따라서 딜컷이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릴 1관, 3관이 패턴 수전이 됐는데 아브 1관 같은 경우에는 투견의 보호막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언 위아래 부파를 동시에 뭐 해야 되잖아요? 실리언을 써야 되는 그 상황을 없애겠다라고 하신 걸 보면은 아마 파괴를 삭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부 3관 같은 경우에는 별 네모 패턴 도형 개수가 줄었습니다. 별은 무려 3개에서 1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6각 8각은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아탑 2관문 그 탄 떨어지는 탄착 지점을 미리 알려준답니다. 미리. 그리고 카멘 일단 최국형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1, 2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매주 해야 되니까 이제 숙제 느낌으로 일약한하고 상아탑보다는 어렵지만은 쉽다. 제가 봤을 때 1, 2관문은 기믹 위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3관문은 어렵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피지컬 필요하고 뇌지컬 필요하고 기믹 수행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패턴 추가 많이 되고요. 기존에 나오던 패턴들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도 나온다. 이거를 굳이 비교를 하면은 패치 전 아브리슈드 6관문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자, 게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아브리슈드는 크게 너프가 몇 번 됐는데 1차 너프가 됐을 때 엄청나게 크게 너프 됐거든요. 패치 전 아브레이슈드 6관문은 지옥이었습니다. 3관문이 그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진짜 피지컬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피지컬 요소가 크면은 진짜 공대 다 박살납니다. 진짜로. 차라리 기믹적인 부분이면은 피드백 때리고 그냥 너 실수하지 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피지컬은 해소가 안 돼, 그거는. 그리고 4관문은 어나더 레벨이고 진짜 최국 형님이 직접 해봐라 크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일주일 내에 클리어 파티가 나오면 전체 유저 보상이 있는 거야. 그리고 퍼크 이벤트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문별로 네임드 몹을 알려줬는데 1관문은 7흑의 승비자 킬리네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전조 퀘스트 하다보면은 뭐 레게머리 한 누나 있잖아요? 그 누나인데 핵심 포인트는 전투 중 카운터나 무력화를 발동시킬 때마다 딜 타임이 생기는데 그 딜 타임이 점점점점 증가되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딜이 좋은 파티는 이제 카운터나 무력화를 몇 번 안 시키고 잡고 딜이 밀리는 파티는 공대의 무력 수준이나 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그 이 무력화 딜 타임을 좀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택틱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망령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2관문은 이제 어둠의 기사 발리나크인데 사실 이게
정체된 공간에서 전투하는 모습은 짧게 보여주고 이동형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기조가 이동형 기조인 것 같은데 이동할 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카운터 요소 들어가고요. 뒤에서 안개폭풍이라는 시스템이 따라오는데 이거 빨리면은 에너지 빨아들인답니다. 그리고 상관문 같은 경우에는 카멘인데 정신범칭은 빛을 꺼트리는 자 카멘이었고요. 기믹보다 피지컬 비중이 높답니다. 아까 최국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카멘이라는 애는 포스에 맞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기본적인 무력이나 카운터 는 거의 없는 듯한 뉘앙스였고 대신에 격돌 시스템을 좀 넣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뇌피셜이야. 카멘은 변신을 3단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오피셜이에요. 근데 격돌 시스템이 다양한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변신 때마다 격돌 시스템이 다르게 적용되는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격돌 시스템이 프리딜 타임이랍니다. 그 격돌을 하고 있는 유저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프리딜 타임이기 때문에 격돌 담당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소금 첨가하면은 안 되겠죠? 한 명이 계속 격돌을 하는 거는. 카멘 로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카멘 익스프레스라고 하던 게 카멘 로드고요. 1540까지는 슈익으로 크고 이제 그 뒤로는 카멘 로드로 약간 이제 지원 DC임을 좀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베스칼 나오는데 뭐 예상대로 1630렙이고 개몽2 카던 새로 나오고요. 1630입니다. 기존의 편린 맥시멈이 10만 골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편린 맥시멈이 20만 골이랍니다. 좀 세긴 세요. 그리고 카오스 게이트입니다. 1630 카기가 추가가 되고요. 동선 앞 추가고 16인 컨텐츠로 나온답니다. 전압 9월 27일 영원 전압 올라오고요. 10월에는 벨페가 있고 신규 아바타가 있고 카오스 게이트 앞전에 말했던 거 업데이트 됩니다. 베템 저장소도 10월에 나온답니다. 11월에는 5주전 이벤트 공모전 아바타 변신 스킨 하누마탄 시련 비보정입니다. 블래스터 포탑도 스킨이 있대요. 그리고 11월에는 제가 결혼하고요. 9월 13일에 사용 가능한 이클립스 쿠폰 줍니다. 정련된 혼돌이 품질 티켓권이에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없었는데 뭐 폐원 추가된답니다. 뭐 요 정도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혼돌이 원정대화가 됩니다. 해서 골드값 좀 오를 듯? 일단 이게 2부 정도였는데요. 어떻게 님들 오늘 좀 만족하셨나요? 나는 존내 대만족이었거든. 이거 포클은 수바 이거 로뽕 치사량 수준인데? 이거 포클하면은 진짜 엄청나겠다 이거는. 그것도 그러고 이거 1630 지금 막 이렇게 퍼주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주차 확실히 풀려고 작정한 것 같아 그냥. 주차 한번 해봐 뭐 약간 이 느낌이거든? 확실히 강선이 형이 포지션을 딱 잡긴 잡았네요. 이번 패치 보면은 선발대들 지원 좀 팍팍팍 해주긴 하네. 그리고 1630을 찍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수바 아까 그 카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재료 가지고 초월해야 되는데 그게 원정대 기속이면 이거 무조건 도캐릭 다 하드 가야 되거든 지금? 내가 지금 하면 몇 수 가능하지? 잠깐만 얘 가능 얘 가능 얘 가능 얘는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4개는 확정이네. 2개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와...